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해 지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 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자 발생률은 하나건설이 3대당 1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건설이 11.1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전문가 검증을 하는 게 정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증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물류에서 상업까지 아우르는 도시첨단 물류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신정동 일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사업 계획안을 31일 승인 고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의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 자신이 사용할 집을 건설하려 했는지를 두고 미국 연방검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이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30일 개막했습니다. 올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란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AI가 전해드리는 EBC 뉴스였습니다. 더 많은 뉴스는 E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